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더 발란스 명예회장, 대한 필라테스 학회의 회장으로 필라테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노수연입니다. 현재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를 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릴 때부터 발레 전공을 하다 보니 잦은 부상이 많았어요. 특히 무릎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 우연히 영국에서 친구의 소개로 필라테스라는 재활운동을 접하게 됐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필라테스가 보급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규칙적인 필라테스 운동을 통해 무릎 통증이 점점 개선되었죠. 그 후 한국으로 들어와서 관련 자료를 모으면서 필라테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계기로 미국 필라테스 연맹의 전문 필라테스 지도자, 마이애미 본사가 있는 코스타, 뉴욕의 엘리 헐만, 팜비치의 롤리타 쌈미구엘, 세크라멘토의 발란스 바디 총 5개의 국제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 전 운명처럼 시작된 필라테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현재까지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운동재활학과는 가천 길병원 뇌건강센터 및 암센터에서 연계되어 있는 학과로 다양한 운동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어요. 재활에 관련된 기초 심화 필라테스 기능 해부와 근신경 운동 재활, 건강 체력 평가론, 체형 분석과 운동 재활뿐만 아니라 시니어 및 장애인의 운동 재활 교육 과정을 지도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에는 병원, 전문 재활 센터, 선수 트레이너, 필라테스 센터, 스포츠 및 재활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더 발란스는 2004년 사단법인 대한 필라테스 연맹으로 시작하여 국내에 국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했고요. 2011년부터는 미국 최고의 필라테스 기관인 발란스 더 바디의 한국 대표 지사 및 교육 인증기관이 되었죠. 현재 필라테스 더 발란스는 국내외 총 11개의 교육관이 있으며 전 지점에서 발란스 더 바디 필라테스 국제 자격증 과정과 재활 필라테스 민간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더 발란스의 우수한 강사진과 수준 높은 커리큘럼으로 국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필라테스 자격증과는 차별을 두고 있고요. 필라테스 강사들의 전문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필라테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미국 팜비치에서 조셉 필라테스의 1세대인 제자인 롤리타 쌈미구엘 선생님의 직접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덕분에 제가 필라테스 제1세대라는 명칭을 사사 받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감격이면서 명예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 진행해왔던 교육으로 힘이 들긴 했지만 온전히 필라테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며 필라테스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필라테스 교육자로서 많은 지식과 영감을 받게 되었고 저 역시 차세대 필라테스 강사들에게 그녀와 같은 멘토가 되고자 합니다. 조셉 필라테스의 또 다른 1세대 제자인 캐시 그랑드 로프레처 선생님을 생전에 만나 뵀어요. 전통 필라테스 세대를 이끌기 위한 현대 필라테스의 리더로서 그분들이 정신과 철학 그리고 지도법을 알게 된 것은 매우 영광이었고
이러한 배움의 바탕으로 필라테스가 전통성을 지키면서 현대인에 맞게 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라르컴의 근막 필라테스, 낸시 마이어의 보행 필라테스 등 세계의 우수한 필라테스 스타 강사들과 함께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필라테스 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필라테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필라테스 강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라테스 전문 강사들의 자질과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커리큘럼에 입각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요. 이에 맞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강사의 뛰어난 운동 지도 스킬은 기본이고요. 각 회원의 신체 상태를 분석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죠. 강사의 경력 및 자격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필라테스 기구 역시 안전하고 편안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재활을 목적으로 찾아온 회원일 경우 강사가 그 부분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하는지가 중요하죠. 필라테스 강사가 대기업 과정이 미국의 최대 필라테스 기관인 밸런스드 바디의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약 1년 정도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제 자격증으로 충분히 검증이 된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고요. 앞서 말했듯이 질적인 성장이 더욱더 필요한 지금의 필라테스 산업에 수준 높고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재활에 대한 더 전문적인 이해를 위해 필라테스 더 밸런스의 키마 재활 과정을 추천해드려요. 필라테스가 재활 운동으로 시작한 만큼 다양한 통증과 질환 개선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재활 교정 전략 지도 스킬을 통해 클리어를 발전시켜 경쟁력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국 유학 도중에 운명처럼 만난 필라테스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에게 필라테스 없는 인생이란 이제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필라테스 창시자 조셉 필라테스가 필라테스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저 또한 계속 필라테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재활을 위해 도전하고 더 나은 변화를 꿈꿉니다. 필라테스 전문가로서 지도자들의 멘토로서 사람들의 재활과 신체를 개선을 이루고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제 사명이자 교육자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셉 필라테스처럼 운명을 다할 때까지 필라테스의 진화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